이것만 엄청 들고 다녀. 너무 좋은 거야. 내가 진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건데. DM 폭주. 입술 뭐 발랐어요? 무조건. 입술에 전기가 와.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맞아? 그 외국 그 힙걸 느낌 날려면 무조건. 그리고 이게 진짜 좋아. 이거랑 비슷한 향수를 찾았어. 진짜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. 여기 인사를 이렇게 해줘. 말도 해줘. 하이. 크리에이터 유즈랑 같이 가방 할 거지? 네. 가방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마지셔드라는 가방이고 내가 가방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하나 사면 엄청 오래 들고 다녀. 이것도 한 2년 전에 샀는데 이것만 엄청 들고 다녀.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빳빳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멋있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되게 좀 부드럽게 가지고. 근데 이게 좋은 게 엄청 많이 진짜? 내가 진짜 보부상이라서 경기도인들은 집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.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엄청 내가 좋아해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가격도 꽤 디자이너 브랜드 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잘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. 밑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? 근데 밑에 그다 바닥이 원래 진짜 잘 내려놔가지고 좋다. 이거 이거는 항상 들고 다니는 진짜 메인 파우치고 얘는 마리떼에서 원래 그 수영복 스위미어를 담아준 그 파우치야. 그래서 그 소재 자체가 이거 그 래쉬가드 소재 그 소재거든. 근데 이게 좋은 게 엄청 잘 늘어나니까 다 넣을 수 있어. 여기는 메이크업 제품들 빠르게 할게. 이거 근데 내가 진짜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쿠션은 일단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. 이게 내가 광고를 진행했던 건데 너무 좋은 거야. 완전 세미매트. 지속력이 진짜 좋아. 약간 피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별 기대 안 하고 썼는데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나는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파운데이션으로만 하는데 쿠션인데도 지속력이 되게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. V02. 내 피부 색깔보다 조금 밝은데 좀 화사하게 하는 거 좋아가지고. 나는 밖에서 원래 수정 화장 잘 안 해서 밖에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거울 때문에. 이게 파우더인데 수정 화장 잘 안 하는데 난 피지가 많이 기름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파우더를 꼭 들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좋아. 블러 처리한 것처럼 진짜 매끈하게 이렇게 쏙 가려주거든? 이 안에 이 퍼프로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하면은 완전 그 모공 요철을 싹 얘가 커버를 해줘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팩트.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근데 난 이게 진짜 내 필수템이거든? 팡팡이? 나의 그 약간 이 빈 곳을 잘 채워주는 이거 진짜 아껴 쓰고 있어. 단종 돼가지고. 근데 이게 왜냐면 컬러가 약간 이런 되게 자연스럽다. 이런 컬러여서 되게 엄청 자연스럽잖아. 그래서 딱 그 내 헤어라인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진짜 내 머리처럼. 그래서 이거는 파우치에 꼭 가지고 다녀야 돼.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돼. 이건 필수템. 여기다 닦아줘. 이게 나는 이거를 쉐이딩 할 때 쓴단 말이야. 이게 진짜 컬러도 너무 딱 쉐이딩용으로 너무 좋고 블렌딩도 너무 잘 돼서 나는 오히려 입술에는 얘를 안 쓰고 코쉐이딩 할 때나 애교살 할 때 얘를 무조건.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번에 샀어. 이번에 나온 거 드라이 로즈. 얘도 컬러가 그 입술 컬러. 이게 블렌딩이 너무 잘 돼. 나는 여름 뮤트인데 가을이랑 호환되거든?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거의 가을 뮤트톤의 색깔을 엄청 많이 써. 이건 진짜 내가 다 좋아하는 애들. 이게 알리원이라는 브랜드의 105번 레이지영이라는 립이거든? 근데 이게 내 피부 톤이랑 완전 찰떡인 거야. 예쁘지? 이게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블렌딩 하면은 완전 블러셔도 해도 예뻐. 이거는 진짜 이거 바르면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다 물어봐. 언니 립 뭐예요? 무조건. 그리고 이거는 무지개 멘션. 와 내가 한 번도 안 써봐서. 이거 너무 좋아. 이것도 컬러가 근데 얘랑 좀 비슷하거든? 근데 얘가 조금 더 생기 있는. 그러네. 채도가 좀 더. 나는 보통 이런 벨벳 틴트 쓸 때는 무조건 립 바른 거 무조건 블러셔로 그날 같이 써주고 블러셔로 써기도 너무 예뻐. 이거는 진짜 내가 엄청 좋아하는 립인데 에스티로더 거거든? 샤프 쿠키라는 컬러고 근데 이것도 아마 단종 됐을 거야. 근데 이거 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약간 헐었어. 이렇게만 보면 살짝 좀 엄한 느낌이 있잖아. 이렇게만 보면 좀 더 브라운. 근데 이거를 이렇게 피면은 약간 나는 이런 색깔이 형광등 켜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진짜?
진짜 신기하다. 이게 퍼스널 컬러가 진짜 신기하구나. 난 확 바로 죽어 보이는 건데. 막 엄청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거야.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. 얘는 터프 쿠키. 아니, 샤프 쿠키. 터프 쿠키. 얘는 머리도버. 이거는 내가 원래 쓰는 것보다는 살짝 더 코랄빛이 많이 나는데, 그래서 나는 이거를 쓸 때는 얘를 이렇게 엄청 블렌딩을 많이 한 다음에 얘를 발라야 돼. 이 하트 퍼센트에 얘가 플럼 모브거든? 근데 내가 이거를 바르면 얼굴이 좀 떠 보이는 거야. 이것만 발랐을 때. 이 위에다가 이거를 살짝 이렇게. 오, 예뻐. 그러면 되게 좀 오묘한. 근데 진짜 이뻐. 이렇게 바르면. 이것도 이렇게 바르면은 그날 DM 폭주. 입술 뭐 발랐어요? 무조건. 그리고 얘는 최근에 산 무드 베이지. 아, 무드 베이지 진짜 예뻐. 근데 이것도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, 내가 약간 좀 사대주의라고 그랬잖아. 나 그 해외 그런 제품들을 좋아하거든? 근데 이게 나타샤 디노나라는 세포라에 파는 립펜슬이야. 글로시한 립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면 립을 이렇게 따. 이게 입술이면 이렇게 따. 립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따서. 이 디테일이 중요해.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시키면 얘도 이렇게 픽스가 되게 잘 돼, 이게. 그래서 립은 지워줘도 이건 안 지워져. 그럼 너무 여기만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멋있는 거야. 아, 혹시 그게 내가 모르는 힘이야? 그 해외인 사람들은 라인이 생명이야. 이 안에 베이스를 안 발라. 진짜? 베이스를 안 바른 상태로 그냥 속 립을 이런 글로스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. 그럼 진짜 근데 외국 언니 느낌 날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요즘 그 클린 뷰티 걸. 근데 진짜 이렇게 바르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예쁘거든? 그래서 이거는 그 밀크라고 일렉트릭 글로시 플럼퍼라고 해서 이걸 바르면 입술에 전기가 와.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맞아? 전기가 오면서 엄청 커져 입술이. 이게 진짜 잘 이쁘거든?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안 바른 상태로 그냥 이것만. 아 맞아, 근데 얘는 그렇게만 해도 이쁘다. 약간 초면한 느낌, 촉촉한 느낌. 이거는 내가 민낯일 때 바르는 거. 651번인데 근데 이게 좀 바르면 화하면서 얘도 약간 플럼핑 기능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얘는 그냥 이런 색깔인데 최고 제일 높은 거 같은데. 근데 이거를 진짜 아주 살짝만, 거의 이런 느낌으로. 그러면 또 비슷해. 이렇게 해서 그냥 민낯에 혈색 주는 용으로. 그리고 이건 립밤. 립밤은 평소에는 잘 안 바르는데 술 마실 때 나는 입술이 특히 엄청 건조해지더라고. 에스쁘아 건데 에스쁘아가 립밤을 되게 잘한다? 이거 근데 약간 색깔이 있어 조금. 그래서 살짝 혈색 있는? 시간 지나면 살짝 핑크색 올라와. 이거는 술 마실 때나. 이건 컨실러고요. 밖에서 정화장 잘 안 하긴 하는데 가끔 트러블 크게 났을 때는 이걸로 살짝 가려주고. 이게 픽싱이 되게 잘 되고 엄청 좋아서 02 베이지. 브로우인데 나는 밖에 브로우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. 왜냐면 눈썹이 진짜 잘 지워져. 소프트 브라운. 그 스콘니가 만든 거잖아. 너무 잘 만들어서. 근데 무조건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거는 기본은 다 깔고 가는 것 같아. 너무 좋아.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쉐입도 너무 그 눈썹 그림이 좋게 잘. 맞아. 이거는 발색 안 해도 되죠. 이거는 컨실러 펜슬인데 더샘 거거든? 이게 엄청 부드러워.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컨실러 펜슬보다 되게 물러가지고 잘 그려져. 이거는 약간 애교살용으로도 좋고. 그리고 제 필수템인데요. 브로우 쉐이퍼고요. 클리어 컬러. 외국 그 힙걸 느낌 내려면 무조건. 아, 이 결이 살아있어야 돼. 결이 살아있어야 돼. 바른 팁이 있어요, 또. 바르고 좀 기다린 다음에 손으로 꼭 누르면 훨씬 살아. 밀착력도 더 올라가고 그 느낌이 달라. 뭐 라카 것도 써보고 다른 데 거 많이 써봤는데 그냥 힌스가 그냥 제일 무난한 거. 아, 이거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손이 너무 건조한 거야. 근데 이거 하면 그렇겠더라. 그리고 또 우리 그 일의 특성상 뭔가 제품을 이렇게 들고 찍거나 발색컷 보여줄 때 손 많이 나오잖아. 이런 거는 핸드크림으로 안 되더라고. 이 OPI 건데 이 붓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? 이게 괜찮아. 그래서 내일 왜 이렇게 귀여워졌니? 귀차니즘. 야, 이거 진짜. 야, 진짜 어떻게 이것만 살아남아? 외국 언니는 이게 뭐야? 이렇다니까? 이거 진짜 힘 맞아? 이거 맞아. 진짜 이렇게 빡빡 문대야. 그래도 남아있어. 그리고 이거는 샘플 하나 가지고 다니는, 원래 본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술 먹고 나서. 술템이 항상 구비되어 있네? 술 먹고 나서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. 내가 오늘 뿌린 거 말고 기분 좋은 거 맡고 싶을 때. 오르페오. 오르페오. 뭔지 알지? 술 먹고 이거 맡으면 기분 진짜 좋아. 이거는 여기 이제 모든
제 상비 약들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해. 일단 이거부터 제일 멀쩡한 거부터 소개를 해볼게. 이거 아로마티카에서 제품을 샀는데 이걸 주는 거야, 샘플로. 손소독제. 근데 이게 나 원래 그 바르는 그런 거 있잖아, 향이 너무 세서 싫거든? 근데 이거 손 줘봐. 맡아봐. 크만향 난다. 그치? 흑자린이네. 그러네? 몰랐어. 그래서 요거 괜찮아서 요거 쓰고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헨스에서 딱 준 건데 기름족이야. 고급지지? 고급지게 어,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한 수정화장 하기 전에 이걸로 한번 닦고 뭐 하면은 더 좋더라고. 그리고 이제 약들인데요. 사실은 이렇게는 상비가 아니고 내가 사무실 갈 때 먹으려고 챙겨가는 거거든? 이거는 물에 타먹으면은 좋대. 변비에 좋대, 변비에.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산 건데 이게 콜라겐을 먹으면 효과가 되게 좋대는 거야. 이거는 있는데 사실 잘 안 챙겨 먹어서 잘 모르겠어. 그리고 이거는 이게 테라브레스에서 나온 캔디거든? 근데 우리는 좀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. 근데 이게 입냄새의 원인이 입이 마르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대. 근데 이 캔디에 입이 마르지 않게 침이 분비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걸 먹으면 이제 침이 나오는 거지. 그러면서 입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캔디. 하나 이따 먹어. 이거는 가글. 이것도 오랫동안 밖에서 술 많이 마실 때는 필수. 나는 술 마시면 그렇게 가글이 하고 싶은 거야. 입이 텁텁해지면서. 이거 필수 필수. 그리고 이게 진짜 좋아. 이거 진짜 좋아. 술 먹기 30분 전에 먹으면 술도 안 취해. 아 진짜 좋아. 술도 안 취하고 속도 괜찮고 작지만 강력한 친구고 맛도 있어. 이거 무조건 파우치 안에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. 이건 내가 산 게 아니고 누군가 줬어 나한테. 이것도 근데 숙취 그거거든? 내가 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. 그래서 이것도 술 먹기 전에. 주종은 뭘 좋아하세요?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. 힐링버드 그건 흡연자니까 머리에 냄새가 배고 주변에도 뭔가 냄새가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싶을 때 이걸 뿌려주는 편이에요. 이거는 요즘에 근데 원래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는데 눈이 많이 부셔. 특히 그 종로 거래처 쪽 가면은 거기가 완전 다 하얀색 자갈밭으로 돼 있거든? 눈이 엄청 부셔서 이쁘지 이거? 탐브라는 얘도 그 베스트 셀러. 제니가 쓸 것 같지? 제니가 썼어. 이것도 약간 그 힙한 외국 그 언니 깔을 낼 수 있거든? 머리 이렇게 쫑쫑 이렇게 묶고. 그래서 이것도 완전 그냥 휘뚜루 마뚜루 쓸 수 있는. 그리고 전 보조 배터리가 필수거든요? 아 보조 배터리야? 나 그냥 아예 그 충전기인 줄 알았어. 충전기인데 보조 배터리야. 그래서 이거 내가 충전기로 쓰고 있을 때 얘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꽂으면 그냥 보조 배터리가 되고. 앵커 건데 이게 단종이 됐어. 이런 신박한 아이템들을 왜 자꾸 단종시켜?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 필수템. 그리고 제 지갑이 있고요. 맛땡킴. 이게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. 이게 그 신주라는 소재로 돼 있는 거거든? 원래 신주가 약간 은보다 좀 무게감이 많아. 오히려 얘가 무게감이 있어서 그립감이 뭔가 있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. 나는 귀여운 하늘색 컬러로.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. 야, 너 이게 큰 걸 들고 다녀? 아, 이게 나 이거 이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? 근데 이거 작은 사이즈가 없어. 무슨 둥기처럼. 그러니까. 좀 발라야겠어. 근데 나는 이 향이 너무 좋아. 아 좋지? 어 좋아 좋아. 나는 근데 스웨이드 제일 좋아. 이게 근데 나한테는 되게 포근하게 포근한 향 맞지? 어 포근한데? 약간 나한테는 애기 냄새 같이 느껴져. 내가 하도 센 향수들을 많이 뿌리고 다녀서 그런가 봐. 이거 핸드크림 바르면 다들 막 향수 못 뿌렸어? 막 이렇게 물어봐. 근데 이게 향수는 또 없잖아. 진짜? 그래서 내가 이거랑 비슷한 향수를 찾았어. 화이트조이드? 어. 나 화이트조이드 있어? 있어? 그게 내 최애 향수 중에 하나야. 나도. 이거랑 향이 비슷해. 스웨이드 그 재질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. 이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이것만 뿌리고 다니고 부드럽고. 그리고 솔직히 난 이거 약간 덴더리스 같아.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향수들 중에는 가장 노멀해. 내가 향수를 더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내 최애 향수를 가지고 왔어. 진짜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뭔가 나만의 시그니처로 만들고 싶은 향인데 너무 불호가 심해서 열에 열병은 싫다고 해. 이거 약간 절단향 같은 거 좋아해? 응. 인센스 향을 진짜 좋아해. 진짜 인센스 향이 나? 어. 난 괜찮은데? 괜찮아? 그래서 내 생각에 샤넬의 보이가 얘 조금 더 대중화된 버전 같고 더 파우더리한. 얘는 진짜 완전 딱 그 원초적인 향기. 난 이게 나한테는 너무 포근하게 느껴지거든? 근데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뿌리고 피드백을 받으면 매캐하다, 다
답답하다.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후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. 할아버지 방에서 날 것 같은 냄새. 어떤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. 쿠쿠 아니 막 어찌 그,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.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뿌렸을 때 다른 사람이 맡으면 그런 향이 맡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. 그래서 뿌리질 못하겠는 거야.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, 나 혼자 작업할 때 뭔가 약간 좀 아티스틱한 느낌의 향이 작업할 때나 막 자기 전에 한 번, 딱 한 번 뿌려도 향이 강해가지고.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걔한테서도 이 향이 났으면 좋겠는, 이건 진짜 할머니 돼서도 이 향 뿌리고 잘 어울려.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 향수. 내가 약간 우드, 막 샌달우드, 출리 이런 계열을 좋아하더라고. 이거는 어디서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. 근데 이거 검정색 벨벳 스크런치 치면 많이 나올걸? 아 그리고 제 케이스는 귀예요, 귀. 이거 또 수진미약이라는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가 있거든요. 예쁘죠? 진짜 아티스틱하다. 네. 안녕. 진짜.